안녕하십니까. 통통통TV 김박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력, 즉 네이키드 스트렝스입니다. 어떤 책에서 읽었던 에피소드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대학 강의 시간 교수님께서 두 장의 지폐를 꺼내쥐어 들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장은 깨끗한 만원짜리 새 지폐이고 다른 한 장은 꼬깃꼬깃한 헌 만원짜리 지폐였죠. 여러분, 어느 돈의 가치가 더 높습니까? 정답은 물론 새 돈이나 헌 돈의 가치는 같다입니다. 영국의 개간신 알프레드 테니슨 경은 그의 시 참나무 더 오크에서 참나무 같이 살라고 하였습니다. 참나무가 푸르니까 열매 등 여름 가을에 입고 있던 옷을 벗은 겨울에도 나력, 즉 네이키드 스트렝스, 벌거벗은 힘을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윤석철 교수는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가가 권력이라는 옷을 벗은 뒤, 즉 직책을 그만둔 뒤에도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나력, 즉 네이키드 스트렝스를 가진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 60세까지 한다고 했을 때 직장에 몸담고 있을 때의 그 힘, 그 스트렝스를 은퇴 후에도 그대로 가질까의 문제이죠. 권력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권력자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직장에서 화려한 직함과 거기에 따른 멋진 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성원들이 잘 따르고 하지만 그가 그 자리에서 내려온 후에도 과연 뭐든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따르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나력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입니다. 나력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직장에서 높은 직책과 멋진 명함을 가지고 있을 때의 존경을 은퇴 후에도 그대로 유지하느냐의 문제인데요. 현직에 있을 때만큼은 아니겠지만 은퇴 후에도 많은 후배들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사를 할 수 있고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선배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전문성입니다. 직장에서 부장님, 상무님으로 불리던 그 호칭이 퇴직 후에도 그대로 불릴 수는 없습니다. 은퇴 후에는 무슨 전문성을 가지게 되며 이름 석자가 아닌 무슨 호칭을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호칭의 문제는 내가 하고 싶었고 의미 있는 일을 가진다는 것과도 상통합니다. 셋째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은퇴 후에도 품위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 경제력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소득 절벽을 맞게 되었을 때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연세대 김형석 교수는 이것을 정신은 상류층이고 경제는 중산층이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더군요. 다섯 번째는 건강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건강이 가장 중요한 나력일지도 모릅니다. 현직에 있을 때의 과도한 음주, 흡연, 스트레스는 은퇴 후의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이 건강이죠. 관계, 의미, 돈, 건강, 전문성 등으로 정리되는 이 나력은 은행에 장기간 저축하는 것과 같아서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직에 있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죠. 테니슨 경의 시에 나오는 참나무도 오랜 기간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여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큰 몸통과 튼튼한 가지를 가지게 된 것과 같이 돈도 오랜 기간 축적되고 관리되어야 하고 건강도 저축과 같이 오랜 기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지만 중년 이후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나력을 키우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직장 풍경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도 사람들이 많이 붐비지 않는 시간대를 이용하기도 하고 연초가 되면 어뢰 있는 목표 달성 게리대회 같은 행사도 연기하고 부서별 단합 회식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의 결단에 의해 저녁 회식을 강행하여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한 불만이 표출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 이럴 때 꼭 저녁 모임을 해야 하느냐, 왜 술자리에서 술잔을 돌리면서 먹냐 등이죠.
이럴 때 생각나는 말이 바로 나력입니다. 현직에서 부서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구성원들이 부서장이란 껍데기 옷 때문에 불만을 가져도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만약 그 옷을 벗어도 따를 것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란 말이 있듯 권력이나 화려한 직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력이라고 하는 것이 짧은 시간에 갑자기 생겨나거나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따라서 평상시 좋은 위치에 있을 때 내려올 준비를 미리 해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나력, 즉 계급장 떼고도 가질 수 있는 힘, 네이키드 스트렝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 통통통TV 김박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